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오늘은 좀 유용한 가상악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피트파이어 오디오에서 만든 무료 가상악기인데요. 이름이 랩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이트를 먼저 한번 바로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랩스. 그러니까 일종의 랩, 연구소, 뭐 실험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전부 무료입니다. 근데 한 가지가 아니라 여기 이제 목록을 쭉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뮤직박스, 뭐 핸드벨, 소프트 피아노, 뭐 스트링들,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EP 계열도 있고, 콰이어, 신스패드, 기타, 뭐 약간 그 월드뮤직에서 쓸만한 어떤 그런 악기들, 이런 것들도 담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 번씩 한번 쭉 들어가서 런던 애트모스, 이런 거는 런던 애트모스 비어, 그러니까 런던의 어떤 분위기가 나는 어떤 그런 효과음 계열들이나 어떤 악기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뭐 특이한 어떤 그런 이건 썰매 종소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음원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름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랩스, 그러니까 약간 연구하고 실험하는 공간 같은 느낌이어서 그런지 사운드가 그렇게 퍼퓰러하고 좀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사운드는 아니에요. 약간 뭔가 사운드 디자인 쪽으로 또는 영화, 영상, 뭐 어떤 앰비언트, 슈게이징 또는 뭐 디지털적으로 어떤 IDM, EDM 뭐 이런 데서 쓸만한 어떤 그런 음원들을 좀 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색채감이 굉장히 개성이 강하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소프트 피아노 음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한번 좀 먹어 들어가는 톤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톤. 그러면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톤으로 쓰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중음악에서 물론 얼마든지 활용하기 나름이니까 쓸수 있죠. 파퓰러하게 쓸수 있는데 조금 이렇게 사운드 디자인적인 거나 영화 영상 음악에 너무 찰떡처럼 쫙 붙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사운드들이 많은데 좀 특이한 거몇 가지 한번 볼까요? 이거 약간 모듈러 피아노라고 돼 있는데 피아노에 약간 모듈레이션 효과 준것 같은 그런 색채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로고 음악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이제 쓰고 있는데 그게 얼마 전에 약간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 살짝 변했어요. 어떻게 보냈냐면 뼈대는 그대로 두고 음원을 살짝 다른 것들로 바꿨는데 그 중에 메인 멜로디를 치는 음원이 바로 이 음원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효과를 줘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게 전부 무료라는 거.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감탄하면서 요거 런던 애트모스 한번 볼까요? 되게 특이해요. 이런 어떤 효과음 같은 것도 있고요. 악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악기들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악기군들도 있고 이런 효과음 같은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이런 거 오피아. 피아노 패드 이런 효과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편하게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음악 스타일이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설치하는 방법이 살짝 까다롭긴 하는데 보통 여기서 바로 받아가지고 독자적인 어떤 그런 가상악기 그런 플랫폼을 쓰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플랫폼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Get을 누르시면 여기서 이렇게 설치하라고 나오고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미리 열어놨는데 요런 화면이 하나 나옵니다.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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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신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설치가 인스톨드, 그러니까 전부 다 끝나고 나면은 가상악기 랩스라고 하는 걸 불러오셔가지고 거기 안에서 음원을 불러가지고 쓰실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진짜 다양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볼까요? 뮤직박스. 좀 재밌는. 한번 볼까요? 그러면, 볼까요? 이런 효과도 줄수 있고요. 네. 굉장히 좀 무료지만 굉장히 사운드의 폭도 넓고, 다용도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 랩스 무료 가상악기에 대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네,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와 좋은 소식 있으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뮤직이었습니다.